지금 쇠석가를 따라서 지금 데크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데크가 쭉 옆으로 되어 있어요. 중간중간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고, 꽤 길겠는데요? 새소리가 꼭 숲속에 와 있는 것 같네. 밀림 속. 이야. 새소리 너무 이쁘다. 그쵸? 이뻐요, 새소리. 좀 빨리 걷겠습니다. 점점 더워지는데요, 이게. 오늘도 운동 제대로 합니다. 아침에는 운동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컨디션이 좋습니다. 운동을 해야 밥맛도 좋고, 여기 또 전망대가 있네. 새석가. 여기까지인가? 깊은 데는 여기까지네요. 여기까지고, 여기서부터는 얕은 데로 쭉, 여기가. 용암이 일로 쫙 흘러내렸겠네. 참, 쟤는. 참, 쟤는 위대합니다, 정말. 이게 좀 계속 보면 쭉 가는 건데. 한번 계속 가볼까요? 가보죠, 뭐. 멋있어. 화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, 화성. 제가 한라산도 뛰어 올라갑니다. 그래서 한라산 뭐 3시간, 4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저는 한 2시간 반이면 돼요.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. 대신 며칠 동안 다리 아래 베겨서 고생 좀 합니다. 여기 엄청나네요. 계속 있네, 여기. 그래서 다리 건너서 반대편으로 또 길이 있구나. 저기 다리 건너서 이 반대편으로 또 길이. 근데 반대편은 그렇게 뭐 그다지 중간중간 이렇게. 여기는 바닷물이 아니네. 저 밑에 쪽은 바닷물인데 색깔이, 여기는 그냥 민물입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. 여기는 돌들이 되게 멋있는데. 물고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물고기는 안 보여요. 이렇게 쭉 해서 쭉 해서 저기 밑으로. 저 밑에 쪽은 바닷물 같아요. 색깔이 다르네요. 이쪽하고 저쪽하고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요. 야, 멋있다. 이제 다른 곳으로 고고.